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날씨가 좀 가을 날씨처럼 선선해서 좀 살만하죠. 어떤 때는 아침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막 이렇게 끌어잡곤 한답니다. 일교차가 조금 심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걸리지 않게 항상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따뜻하게 하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근데 요즘에 참 다육이들은 살맛이 날것 같아요. 다육이들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아, 빨갛게 물들고 생활하는데 너무 활기차죠. 다육이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걸 모아봤냐면요. 이렇게 이제 미인도를 한번 모아봤어요. 갑자기 왜 미인도를 모았냐고요? 그동안에 보셨던 것도 있을 테고 안 보셨던 것도 있을 테지만 제가 미인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또이 저희 집에 있는 미인들 외에 선물을 받았어요. 이벤트 하시는 중에 저한테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신데 하초랑 사는 집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쁘게 하초도 잘 가꾸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 일부러 이제 호스도 안 쓰고 했는데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현관에 있는 거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미인 때문에 제가 저희 집 미인을 지금 오늘 모아봤어요. 택배가 이렇게 왔고요. 제가 이제 미리 좀 풀어봤는데요. 세 개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일 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싸서 왔는데 이게 홍미인. 또 처음에는 이게 홍미인인지 모르고 약간 오팔리나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홍미인이더라고요. 원래 홍미인은 홍은 짠 붉은 홍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에 비해서는 많이 빨갛게 물들진 않는데 은근하게 물드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주 대품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미인 다음에 다육이 너에게로 또다시님 그 채널에서 봐가지고 이거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아도데스. 근데 이걸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나 예뻐요. 그쵸? 인디안 곰봉 세 번째 이렇게 인디안 곰봉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모두 다 저에게 없는 그런 다육이들이라 너무 귀하고 이쁜 선물입니다. 제가 이그 정성을 생각해서 예쁘게 분갈이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초랑 사는 집님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채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미인들을, 저희 집 미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희 집 미인 중에 요거, 아메치스? 아메치스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작품을 만들어 갖고 뭐한 4만 명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참 감사드리고요. 많이 봐주셔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때 작품 만들 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제 물이 들으면서 동글동글하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이제 물을 좀준 상태에서 지금 물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밑에 잎들은 조금 쪼글쪼글 거리고 있답니다. 요거를 이제 물을 많이 줄이고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동글동글한 미인이 된답니다. 네, 아메치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데려온 아이예요. 요거 애플 미인인데 여러분이 요즘에 제가 복숭아 미인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애플민 굉장히 예뻐서 데려왔는데, 이 복숭아 미인은 이 애플민보다 더 이뻤던 것 같아요. 복숭아 미인이 색감이 참 예뻐요. 복숭아 미인하고 이거하고 두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생긴 게좀 많이 비슷해요. 애플민하고 복숭아 미인하고 생긴 게좀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애플민이 조금 더 길쭉한 것 같고, 복숭아 미니 더좀 동글동글하네요. 그래서 색감도 약간 비슷하고 이제 애플 미니 약간 좀더 빨간 것 같고 복숭아 미니는 진짜 복숭아 색깔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애플 미니, 복숭아 미니 요즘에 최근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키우고 있던 거 청성 미니. 아, 요 아이는 항상 똑같아요. 햇볕에 내놔도 물도 빨갛게 들지를 않고. 여기 가장자리 있죠? 여기만 조금 들어있고, 똑같아요. 항상 키도 똑같고. 그리고, 요거, 연미.
연미인도 처음에 왔을 때랑 많이 변화가 없고 키만 컸어요. 요거 조그만한 거 동미인 있어요. 동미인 요거. 동미인. 요거는 지금 동글동글한 게 미인이 돼가고 있기는 한데 요것도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습니다. 미인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진 않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데려온 요 아메치스는 그래도 자라긴 잘 자라는데 제가 동글동글한 게 만들려고 물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상미인이나 연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되기는 틀렸고요. 해서 제가 좀 예쁘게 키워보려고 오늘은 좀 비료를 줘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유박비료를 제가 좀 갈았어요. 요거 유박비료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뭐죠? 선물 받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구독자분 중에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있으세요. 박은성님이라고 요거 유박비료를 그때 저희 집에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여기 한가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요거를 갈아서 분갈이 흙에다도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요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자라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미인이나 청상미인 여기 위에다가 살짝 뿌려줄 겁니다. 살짝 뿌려주고 이 위에다가 또 다시 다육이보를 덮어줄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요거 유박비료 여기다가 조금씩 뿌려줄게요. 이제 위에다 뿌려주고 물을 주면 이게 쏙쏙 스며들겠죠. 여기 또 그냥 이렇게 이 덩어리채에 넣으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거 흡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갈아서 준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물을 조금 여기다 뿌려줘요. 물을 안 줬을 때는 물을 이렇게 줘도 되는데 물을 이렇게 뿌려준 다음 이게 또 이제 유박비료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그런 재료예요. 과일과 뭐 채소 이런 거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다 이게 넣은 거기 때문에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파리나 뭐 이런 해충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다육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덮어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안 컸잖아요. 몇 개월이 됐는데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비료를 주면은 다육이들이 원래 잘 자라진 않는데 이런 비료들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잘 자라겠죠.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식초하고 계란 그 칼슘 액제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희석을 해서 500:1이나 1000: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줘서 그런지 많은 영향이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꾸준히 물 주실 때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가끔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박비료는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자랑질 하나를 할게요. 어제는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뚝 받아보니까 저희 그 이벤트 당첨자 분 중에서 김명숙 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 카톡으로 카카오 그 선물을 해가지고 그 빙수 인절미 빙수인가요? 설빙 거?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이제 보내주시면 너무 이제 좀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벤트 선물로 그냥 보내드린 건데 고마우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은승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추랑 사는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서로 인연이 되고 또 서로 조그만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너무너무 시작을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저 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을 참으로 사랑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요.
좀 바쁘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우리 집의 미인들을 모아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